think it's going to surprise people. 제임스 건의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스피드 리뷰 시작합니다. How do they do that? 첫 번째, 한 줄 평. 데드풀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합치면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됩니다. 두 번째, DC 세계관을 깊숙이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가? 아닙니다. DC 영화 한 편 안 봐도 이해가 되고 과거 DC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영화입니다. 세 번째, 영화 등급.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이고 애초에 15세 관람과 개봉은 생각도 하지 않고 만들었구나 싶을 정도로 노빠꾸 액션과 연출로 가득합니다. 네 번째, 스토리. 영화 시청 전에 예고편만 보고 스토리 예측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절대로 예측할 수 없는 반전과 반전과 반전이 가득합니다. 다섯 번째, 해외평. 로튼토마토 평론가 신선도 98%로 역대 DC 영화 중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. 여섯 번째, 킹샤크. 이번 영화는 매력적인 캐릭터로 가득하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의 최애 캐릭터는 분명 킹샤크가 될 겁니다. Any questions? Hand. Yes, that is your hand. Very good. The Nawe is a descendant of an ancient shark god. He has very kind eyes. Developed a taste for human meat. No, no, no. Would you eat your friends? No. Hungry. 일곱 번째, 쿠키 영상은 두 개가 있습니다. 여덟 번째, 떡밥 분석, 장면 해석 등등등등.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숨겨진 이스터에그를 찾으려 하지 말고 모든 장면, 모든 대사, 모든 액션을 최대한 즐기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. 아홉 번째, 개봉일은 2021년 8월 4일로 마스크 필차 마시고 극장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B맨이었습니다.